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자, 다음은 선민우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뭔가 결론이 있는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어차피 수익이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저도 오늘 사실 화장품 관련주를 가져오려다가 네. 아무래도 김영원 대표님이 가져올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번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지금 현재 한 시총 4,5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기업이고요.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수술 및 시술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전문 업체고요. 지금 뭐 투자 이제 포인트까지 같이 한 번에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계속 시장의 수급을 다 이끌었던 이제 비만 치료제 그쪽 관련주로서 이제 비만 치료 국책 과제를 완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외로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주, 제약 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도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해리스 정책 관련주입니다. 해리스 정책에도 수혜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정책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수혜를 갖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핫한 테마는 다 모여져 있네요. 비만 치료제, 금리나 여기다가 해리스 테마까지. 그러면 이거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적 어떤가요? 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핫한 테마를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핫한 테마를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45억 3,600만 원 무려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420.6%까지 상승했습니다. 뭐 숫자만 보셔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회사가 있나 하실 텐데 정말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전년비 대비로도 해가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제 펀더멘털인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님, 그러면 이거 이 종목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좀 예상 수익률도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오르면 종목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분위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이제 타이밍이 몇 프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내려주면 최적으로 볼 수 있고 그 타이밍에 들어가신다면은 적어도 이제 단기적인 현재 지금 트렌드가 아직 이제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쭉 길게 끌고 가라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하셔가지고 수익을 올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상 수익률 이제 단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들어간다면 약 적어도 최소한 10에서 20%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후에는 다시 한번 재공략하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민우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도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투자 고수들의 실전 투자 전략과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민우 전문가께서 뉴스나 재료 분석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실적 우량주와 테마주의 투트랙 콜라보 관련 내용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민우 대표입니다. 계속되는 찜통 폭염에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 9월까지도 덥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3자를 잘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잘 사팔, 잘 사고, 잘 팔고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까지 모두 가져가실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공포에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팔기 전에는 수익도 손실도 아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은 제가 한 말이라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 동일 조건하에서 여러분은 선택의 길로에 놓이게 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언제나 존중하며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시장은 항상 옳다는 마음으로 대응을 짜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주식 경험 데이터를 토대로 좀 더 높은 확률과 가능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적 우량주와 테마주의 투트랙 콜라보입니다. 실적 우량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며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 및 섹터를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급격한 주가 변동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와 함께 꾸준한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불가피한 지수 하락에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턴업 습성이 있고요. 또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공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성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국내외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정책이나 사건 등을 토대로 이슈화되는 종목 및 섹터로 이슈에 즉각적이고 빠르게 반응하면서 재무나 실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별로 받지 않으면서 주가의 급등락이 강한 만큼 고수익도 또는 큰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으며 테마 이슈 소멸 시 급락하여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신중한 매매가 요구됩니다. 8월 초에 반도체 급락과 함께 지수가 급락하면서 시장을 공포에게 휩쓸게 만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버블이다,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국장은 이래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막대한 손실과 함께 손절을 하면서 시장의 악플러가 되고요. 어떤 투자자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거나 내 포트를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일관되게 강조드린 부분이 올해 반도체는 안 죽는다, 하락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도체의 대표주자 3인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뷰 한번 해볼까요? 지난 방송에서 반도체 급락에 대한 코멘트로 현재 하락의 바닥라인 확인 후 3분할 저가 매수 공략 드렸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8월 1일, 2일, 5일 3운봉 이후에 정확하게 6일, 7일, 8일 1, 2, 3, 7만 2천원부터 7만 5천원의 박스권 바닥라인 지지라인에서 3분할 매수 이후 추세 반등하면서 8만 전자 진입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똑같이 3거래일 하락 조정 후에 6, 7, 8일 17만원에서 16만원 구간 박스권 바닥 지지 라인에서 3분할 매수 똑같이 1, 2, 3 이후 추세 반등하면서 20만엑스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동일한 패턴 3거래일 조정 이후 11만원에서 10만원 구간 박스권 바닥 지지 라인 다지고 주가 턴 어라운드 하면서 13만원 부근까지 급 반등 시세 준 거 확인되실 겁니다. 방송 잘 따라오시고 전략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좋은 결과에 만족하실 건데요. 이렇게 기존 보유자분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신규 매수자분들에겐 절호의 찬스를 전략 시나리오와 함께 정확하게 드렸는데요. 우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멋진 수익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뭔가 아쉽고 아직도 배고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보실 만한 실적 우량주 한 종목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종목은 바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총은 약 6조 원의 우량 대기업이고요. 24년 2분기 매출액 4.5조, 영업이익 1,500억 원으로 광학사업부와 기판사업부의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AI 사이클의 수혜주로 삼성전기와 함께 투톱으로 뽑히는 회사입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수하면서 안정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란 말이 있듯이 애플을 고객사로 둔 긴밀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4월 18만 원이었던 주가는 실적 기대감을 안고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약 70%의 급등을 했는데요. 7월 중순 호실적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 30%의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좋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초록색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한번 보시고요. 빨간색 라인 저항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연속이고 실적 우량주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언제든지 안정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우량주는
직장인이든 주부든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분이든 간에 전략과 대응을 가지고 제대로만 공략하면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을 리뷰해봤는데요. 나는 우량주도 좋은데 우량주만 하면 지루하다. 현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관심 받는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와 더불어 테마주를 콜라보 매매하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테마주는 테마의 강도에 따라 지속성이 다르고 수급의 이동이 빠른 만큼 빠른 판단과 집중력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 다양한 테마군 중 현재 가장 이슈화되는 테마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앤드 엠폭스 테마입니다. 지난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가 올 여름 들어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까지 겹치면서 소위 엎친 데 덮치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WT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시장의 자금은 여기 관련주로 쏠렸습니다. 이미 진단키트 및 진료제 관련주들은 50에서 100%까지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에 지정된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기존 코로나 커리큘럼대로 순차적으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 관련 뉴스와 정책에 주목하면서 대장주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미 많이 오른 진단키트 및 치료제는 대장주 위주를 고시되 조정 구간 또는 분할 접근 쪽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 이슈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관련주 종목이 유효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진단키트 치료제 대장주 먼저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미코바이오, 메드, 녹십자 MS, 진 매트릭스, 그린생명과학, 바이오노트 다섯 종목의 흐름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병실 관련주로는 GH 신소재가 대장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지침에 따른 각 섹터의 순환별 상승 체크입니다. 아직 강제가 아닌 공고 사항인 마스크,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관련주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웰크론, 재택근무는 알서포트, 교육은 메가MD, 비대면 진료는 인성정보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략의 매매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로 당일 급등하는 종목 고점 추격 매수에서 엇박자 매매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왕고래 테마입니다. 이 테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테마주 매매 입장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되는 테마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올 6월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시추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주가 폭등 이후에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져 주가는 쭉쭉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슬슬 다시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정이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월 말에 해외 투자은행 대상 주관사 입찰이 있고요. 12월 시추선 시추 지점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탐사 시추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3월 탐사 시추 데이터 분석을 거쳐서 6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저 일정 중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만큼 저도 흐름 주목하면서 타이밍 노려볼 거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주 1선 대장그룹으로는 당연히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GS글로벌 보시면 되시고요. 좀 더 탄력성 있는 2선으로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넥스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적 우량주와 테마주의 투트랙 콜라보에 대해 강의 드렸는데요. 개인마다 매매 성향 및 투자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 어떤 것도 콕 찍어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정적 투자와 주도주 매매를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 드린 투트랙 콜라보 매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전략과 대응, 타이밍과 인내를 가진 사람이고 이는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선민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